자, 부정적분의 계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계산 파트예요. 자,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는 일반적인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돼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한번 볼게요. 함수 y는 x의 n제곱에 대한 부정적분입니다. 자, 단함수죠. 흔히 얘기하는 단함수의 부정적분은 방법은 일체예요. 다시 얘로 한번 보고 조금만 더 갑시다. 자, 얘는 x의 만약에 4제곱 여기에 뭐 5 얘를 적분했어요. 이렇게 맞죠? 인테그랄 5x 4제곱 d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정리하라 그러면 일단 얘가 피적분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건 차수가 올라가겠죠. 원래 가 지금 4차였기 때문에 적분하면 차수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몇 차가 돼버려요? 5차가 되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원래 내려오잖아. 맞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깔아줘야 돼? 얘가 내려온 거 생각하는데 얘가 오니까 우리 1을 이렇게 바로 적죠. 근데 요거는 숫자를 좀 생각하면 여기 있던 숫자에 5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5가 없어져야 되지. 맞죠? 그래서 뭐가 돼버려요? 원래 있던 이놈에다가 내가 나눠주는 겁니다. 원래 있던 여기 원래 5가 있었죠? 여기 얘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x의 다섯 제곱이에요. 자, 얘로 한번 더 볼게요. x 뭐 마이너스 24x 세제곱이 나왔어요. 얘 적분하래요. 그러면 얘를 인테그랄 dx 적어버리면 얘는 4제곱이 됩니다. 4제곱이 되면 원래 있던 마이너스 24 놔두고 다시 4로 깔아주면 돼. 이 값이 그대로 여기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차피 이걸 풀면 얼마 돼? 마이너스 6x 4제곱이죠. 그래야 다시 곱해주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내려오면서. 이해됐나?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적분을 했어. 이게 지금 앞에가 1이라서 그렇지만 n에서 n 플러스 1로 적분이 됐다. 마치 차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높아진 그 차수를 앞에 상수에 나눠줘야 됩니다. 원래 여기가 1이 있었기 때문에 이 1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적분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적분이 좀 빨라지거든요. 나중에 되면 미분도 처음에는 좀 고생하지만 풀다 보면 별거 없죠. 숫자 내려오고 계산하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리고 적분은요, 적분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내가 예전에 얘기할 때도 한번 했지만 시그마 얘기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시그마는 뭐였어요? 덧셈 뺄셈에 대하여 따로따로 정리할 수 있잖아. 또는 합칠 수가 있거든. 곱하기는 안 됐어요. 근데 인테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얘들이 막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한꺼번에 할 수 있어. 단 곱셈과 나눗셈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수는 밖에 나갈 수 있어. 이게 지금 다 시그마 형태와 똑같아. 맞지? 근데 문제는 곱하기 나누기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고 붙일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 앞에 배운 것 중에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상수까지 밖으로 뺐다가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 그거는 리미트입니다. 리미트는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영향 없어요.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뭉쳐서 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걔는 상관없고 얘는 편하게 생각하면 시그마 형태하고 조금 비슷하다. 됐어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는 자유롭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보충학습에 ax 플러스 b의 n제곱의 꼴에서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내가 미분하는 거 한번 알려줬죠.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맞니? 한번 봅시다. 한번 더 해볼게요.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2x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의 4제곱을 미분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얘 미분하기 쉽죠? 맞니? 얘 미분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이 덩어리 겉미분부터 내려옵니다. 4 내려오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적어주고 뭐 하시면 돼요? 3제곱이 되겠죠? 맞니? 그리고 내가 지금 얘를 다시 미분하겠죠? 속미분. 그래서 안에 있는 건 쌤이 지금 차수 높여놔서 가는데 속미분하죠? 쌤 요렇게 봅시다. 차수 간단하게 그냥 차수만 간단하게.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4 적고 4x-1의 세제곱 이따 미분했다 맞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속미분 다시 나가면 얼마 돼요? 4 요렇게 적어줬거든. 그래서 얘는 풀면 16의 4x-1의 세제곱 요렇게 돼요. 미분하시면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기본적인 내 부정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적분 상수는 잠깐 제외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방법이에요. 일단 이거의 덩어리를 뭐 해주자? 높여줘야 되잖아. 맞지? 이거의 덩어리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4x-1의 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4 깔아줘야 되겠죠? 원래 16 있었는데서. 맞니? 그럼 요걸로 끝나나? 요걸로 끝납니까? 이거 풀면 얼마 돼요? 4에 나오지. 이건 4가 없잖아, 원래. 맞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안에 있는 미분한 걸 또 곱해놨거든.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얘 미분한 걸 5번에 나눠주면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만 보세요. 요 내용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지수를 1만큼 들어 올려버리면 그 올린 만큼 나눠주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속미분이라는 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A가 한번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A가 한번 나눠주기 위해서 A분의 1도 깔린 겁니다.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건 조금 연습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부정적분 계산인데요. 계산 문제 한번 봅시다. 잘하면 정적분 좀 더 하겠는데. 자,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xt 플러스 t제곱 at dx 되어있지. dx라는 말은 x만 문자로 취급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만 뭘 시켜라? 적분시켜란 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얘는 x 있죠? 그럼 여기 x제곱이니까 얘가 몇 차로 바뀌어야 돼? 3차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얘가 다시 밑으로 깔려서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가 1이니까요. 맞죠? 얘는 지금 몇 차예요? 2차죠? 여기 x제곱이 있어야 돼요. 1차였으니까 2차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2가 내렸으니까 여기 2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원래 있던 앞에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t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상수죠. 상수에다가는 그냥 문자로 딱 붙이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t제곱 x 돼요? 그리고 적분상수 c 됩니까? 그냥 c로 적어주면 됩니까? 네,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 얘는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보면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x제곱은 x3제곱으로 변신. 그리고 얘가 3이 있으니까 앞에 3 깔아주고요. 맞죠? 그리고 원래 나와있던 숫자가 3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 그 다음에 1차는 무조건 뭐하자? 갖다 붙이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1차였으니까 x제곱이죠. x제곱이니까 2에 d 깔아줘야 된다. 그리고 원래 뭘 갖고 있기 때문에 2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상수니까 뭐죠? x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정리하면 x3제곱이고요 정리하면 x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x죠. 단 상수를 모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나누기는 내가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 했죠? 맞지? 그래서 나누기가 나왔을 때는요 그냥 정리를 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몫의 뭐 그렇죠? 원래 미분 자체가 분수로 나누는 미분을 몫의 미분이라고, 그거의 역연산이 적분이겠죠, 분수 형태. 맞지? 근데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한테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인수분에 대해서 약분이 된다거나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요거 분자 정리합니다. 인수분해 하면요 y 플러스 1 되고요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나옵니까?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 돼야 되죠. 자, 이거 y 플러스 1 되고 얘는 dy예요. 자, dy란 말은 y에 대하여 적분하세요 이 말이거든. y 플러스 1 y 플러스 1 날라가고 피적분함수가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만 남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가 2차였으니까 몇 차? 3차 맞지? 그리고 앞에 3 깔아줘야 되죠. 원래가 1이었으니까 3분의 1 y3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1차였으니까 2차, 그리고 앞에 2가 있으니까 2 깔아줘야 되죠. 위에 2가 있으니까 2 깔아주고 마이너스 1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되겠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따로따로 계산 못해요. 지금 너가 구한 방법으로는 x-3과 x제곱이 약분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을 못하는데 더 셈 뺄셈이 된다면 엄칠 수 있다 했죠. 우리는 적분은.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접근합시다. 자, 잠깐만 맛이 좀 먹어. 자, 그러면 얘는 x제곱입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이거 인수분해하면 분자 얼마 돼요? x-3, x 플러스 3. 그리고 분모는 x-3의 dx. 날라가죠? 그러면 x 플러스 3에 대한 적분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2차로 바뀌겠고, 분모에 2 깔아주고. 얘는 1차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1차는 그냥 문자만 하나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당연히 뭘 붙여야 돼, 우리는? 적분 상수 c 붙여야 되죠. 그 다음. 함수 fx는 인테그랄 x-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뭐에 쭉 나와요. 귀찮다, 맞지? 귀찮아도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자, 일단 1번부터 정리합니다. 덧셈 뺄셈이 가능하니까 계산하고 난 뒤에 더하기 빼기 하고 정리합시다. 오케이? 자, 정리하면요. 하나만 이것도 잠깐 봐봐. 만약에 쌤, 나 그 생각을 못했어. 그냥 각각 접근을 했어요, 만약에. 각각 접근하면 여기 c 나왔나? 여기 C 나왔나? 적분하고 나면 이거 적분하면 C 나왔나? 나오죠? 얘 적분하면 C 나왔나? 나오죠? 그것도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에 C 뭐 적어주면 돼요. 알겠냐? 항상 C를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적분상수는 무조건 한 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죠? 지금은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합시다. 요거 정리하면 일단 fx는 인테그랄 요거 풀면 얼마나 x제곱 마이너스 1의 dx죠. 인테그랄 얘 정리합시다. 얘 정리하면 얼마 돼? 이거 9x제곱인가요? x 곱하면 9x세제곱인가? 요거 마이너스 6x인가? x 곱하면 마이너스 6x제곱이야? 그 다음 플러스 1의 x니까 이해됩니까? 요거에 대한 dx네요. 일단 한꺼번에 훔칠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하면 마이너스 8x세제곱이죠. 두 번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 동량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dx죠. 됐나? 적분을 합시다. 적분하면 일단 천천히 이런 거 나오면 아직 안 익숙하니까요. x 4제곱이죠. 분모에 4 깔고요. 마이너스 8 적으시면 되죠. 자, 다시 얘는요. x3제곱이죠. 당연히 분모에 3 깔고요. 분자에 6 적으면 되죠. 그대로 있던 거. 그 다음에 얘는요 x제곱인데요 밑에 2 깔고요 앞에 마이너스 1 적으면 되고요. 얘는 그냥 문자 붙이라 했죠. 그리고 적분상수 c다. 그래서 이쁘게 적으면 답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2x제곱 2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근데 문제에서 자 적분상수 값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f양이 0이래.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다 0 돼야 되지. 그럼 c값 0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이 값이 결론적으로 fx라는 거고 f-1 구하래요. f-1은 0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입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1이죠? 됐니? 계산하면 요거 하면 마이너스 4가 요거 아 미안하다. 요거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7입니까? 됐어요? 정리됩니까? 단순 계산이잖아. 자, 2번 fx는 인테그랄 어쩌고저쩌고 또 나왔다 맞지? 근데 이것도 뭐하자? 계산 각각 해놓고 붙인 다음에 정리합시다. 얘 정리하면 이거 바로 세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얼마 나와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까? 그럼 얘 날아가죠? 그럼 뭐만 남아요? x-1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그럼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의 dx. 자, 요 정리하면 인테그랄 2x입니까? 맞죠? 더하기 할 수 있다 했죠 우리. 아, 그래서 얘 적분하면 일단 x제곱 생겨요. 그리고 밑에 2 깔아주고 원래 있던 2가 있어. 그리고 적분상수 C가 있어. 결론적으로 fx는 뭐다 지금? x제곱 플러스 C다.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대?
3 나와야 된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C는 얼마 돼야 돼? 2 돼야 되죠. 그래야 3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래서 C는 2인 것도 확인했어. 제 이용해서.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때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에서 얼마다? 6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지금 당장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한 번에 해놔야 나중에 편하게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제대로 해봅시다. 원래 했던 fx가 있어요. 이거를 뭐 했다? 미분했다는 거죠. 도함수. 도함수 f'x가 얼마 나왔다? 3x제곱-4x입니다. 맞니? 그러면 다시 원함수로 돌리려고 하면 우리 뭘로 가야 돼요? 적분하시면 되죠.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쌤 얘가 2차 했으니까 3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앞에 3 깔고요. 원래 있던 3 있습니다. 맞니? 그 다음 얘는 1차 했으니까 2차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 2 있으니까 분모 2 깔아줘야 되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도 적었어요. 그리고 C도 붙여야겠죠. 됩니까? 요거 조금 더 이쁘게 적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이때 이 c값, 적분함수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fx는 f1은 이렇게 하자. f1은 1 빼기 2 더하기 c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아 이걸로 c가 3인 것도 내가 알아버렸네.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됐니? 적분상수 중요한 거야. 알겠니? 더군다나 지금 적분 느그는 뭐 어렵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적분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미적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적분상수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실수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돼요. 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 하는데 large fx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요거 조금 별표 하나 써봅시다. 이런 거는 문제 유형으로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 모의고사나 문제 일반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도 많이 언급됩니다. 자 뭐냐면 적분했던 large fx와 그 large f를 미분한 small fx가 한식에서 같이 나왔을 때 얘기해요. 됐니?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툭 던져주진 않아요. 내가 먹었던 전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얘들이 소거되거나 날아갈 수 있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알 건데 일단 내가 이런 식의 언급이 됐다 같이 언급됐다 이럴 때는요 그냥 그 식을 미분하시면 돼요. 자 미분 어떻게 합니까? 프라임만 붙이면 되죠. 맞죠? 자 단 fx는 small fx에서의 적분한 값이니까 내가 요 식을 미분한다 맞지? 이거 중요한 거야. large fx 미분하면 small fx입니까? 맞죠? 여기 적분상수 c 안 붙인다. 한쪽에만 붙여줄 거라고. 자 그리고 얘 미분하는데요 그냥 갖다 미분하면 안 되죠. 둘 다 x에 대한 식이지. 그리고 애들들이 꼽혀놨죠. 그러면 곱미분이잖아 맞지? 곱미분은 한 개 미분하면 나머지는 자 미분하면 안 돼요. 더하기 다시 다른 거 미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거 정리할게요. 일단 얘부터 미분하면 얼마 돼요? 1fx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5번은 얘 미분하자고. 얘 미분하면 f'x지. 그냥 프라임을 붙이면 되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기 쉽죠? 6x제곱 플러스 2x입니까? 맞죠? fx, f 날아가네요. 맞아요. 그러면 x, fx는요 요거 다 이항하면 아 미안 f'x 6x제곱 마이너스 2x입니까? 요거 왼쪽에 좌변에 보니까 x랑 fx랑 뽑혀져 있죠. 자 이한테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쌤 그냥 x로 나누면 안 됩니까? 나눠 더하면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누면 안 돼요. x가 0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x로 묶어 얘가 x로 묶어냈으니까 나도 x로 묶어내볼게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내 맘대로 막 나눠가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자 얘는 6x-2가 되나요? 그러면 아 내가 알 수 있는 게 f'x가 얼마입니다. 6x-2에 자 미분을 함으로 인해서 f'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적분하는 거죠. 됩니까? 여기에다가 인테그랄 씌우면 6x를 적분하면 3x제곱이 된다. 이제 쌤이 지금 조금 빠르게 하는데요. 2 깔아주고 6 올리면 3 되죠. 얘는 마이너스 2x 되죠. 그리고 적분함도 C 붙었죠. 내가 적분했으니까. 됐지? 이제 문제에서 뭔가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저 끝에 보면 F0이 1이 돼. 따라서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1이죠. 내가 지워도 되죠. 그냥 바로 이렇게 되네요. FXY 답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자 10번 봅시다. 함수의 연속과 부정적분. 지금 이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적읍시다. 자, 도함수가 f'x야. 맞죠? 그리고 그 fx가 연속인 함수래. 자, 보세요. 내가 아는 거는 f' 가지고 fx를 찾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문제에서 이미 얘기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가 f'로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봐봐. 자, 여기는 이걸로 정리해봅시다. 일단 여기는 적분함 얼마 돼요? 2x제곱입니까? 더하기 c인가요? c1으로 합시다. 여기 c가 두 개 나오겠죠? 밑에 식이 두 개라서. 밑에 거 적분함 얼마 돼요? x제곱 플러스 c2죠. 당연히 x는 1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을 때 얘기해요. 됐죠? 자, 내가 지금 만들어놓은 건 이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f2가 5래요. 2는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위에 거죠? 그럼 여기 20으로 얼마 나와야 된다? 이게 통으로 5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잖아. 이해됩니까? 2가 20으로 오면. 그래서 f2가 5니까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따라가자. 20으로 오면 이거 얼마 돼요? 8 됩니까? 8 더하기 c1이 5대라니까,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c1이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맞니? 다시 적을게요. 그래서 얘는요, 2x제곱 플러스 c1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리고 얘는 x제곱 플러스 c2고요.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죠. 맞지? 근데 쌤, 문제에서 x가 1일 때 조건이 없어요. 맞니? 조건 없어도 되죠. 왜 없어도 되냐면 문제에서 연속이라 했잖아. 연속이면 극한값이 같아야 되면서 뭐도 같아야 된다? 함수값도 같아야 되거든. 그냥 함수값 자체가 없어도 극한값이 같다는 건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x가 1보다 큰 우극한 개념에서는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다음 함수는 대입만 하면 된다 했어요. 그럼 자극하려도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1 나오겠다는 거지. 틀렸어요? 맞죠? 그래서 아,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x 1 집어넣으면. 이해됩니까? 그럼 c2 이거 바로 지워도 됩니까? c2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됩니까? 자, 이때 뭐 하래요? f-2를 구하래요.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으면 되나? 마이너스 10 나올까요?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 지금 연속이라는 말을 써먹은 거죠. 실제로. 그 다음 0,2를 지나는 함수 fx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나왔네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떠한, 그러니까 x는 x에서지. 원래는 우리 뭐 p, 알파 이런 거 적었지만 여기는 x로 나왔으니까 x에서의 뭔데? 그러니까 미분계수잖아. 원래 우리 a에서의 미분계수는 f'a였죠. b에서의 미분계수는 f'b입니다. 그러면 x에서의 미분계수는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fx는 뭔지 모르지만 f'x가 지금 얼마나 줬다는 거야? 6x제곱 마이너스 10x예요.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fx도 구할 수 있다. 얘 구합시다. x제곱이니까 3차씩 빼고 밑에 3 깔아주고 6 주면 되죠. 원래 있던 대로. 그리고 얘 x였으니까 x제곱 주면 되고 밑에 2 깔아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0 주면 돼요. 그리고 적분상수 뭐가 있어야 돼요? c가 있어야 되죠. 맞지?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거. 0,2를 지나고 있대. 내가 지금 fx를 구하고 있잖아. fx에 0 집어넣으면 2 나온대요. 그러면 0 집어넣는 건 무조건 c값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가 지금 2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 그럼 fx는 얼마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됐어요. 간단하죠? 쉬는 시간을 좀 잡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1, 1시간 만에 끝내버립시다. 뒤에 쉬는 시간이 줄게. 2교시 때 쉬는 시간을 내가 10분을 줄 테니까. 자, 봅니다. fx는요, 잘 보세요. 인테그랄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그럼 우리 이거 보고 우리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1의 dx잖아. 맞죠? 그럼 다시 정리할게. 이거 적분하란 말이잖아. 적분합시다. x제곱 적분하면 얼마 돼요? 4분의 1 x제곱입니다. 맞죠?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지 내가 수업에 다 정리해놨어요. 다 정리해놨는데 내가 요령으로 풀라 했죠. 자, 요령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HH 비교해. 그럼 얼마인데 약분하면? 1. 얘는 1F'2입니다. 얘 2 때문에. 그럼 다시 요렇게 HH 비교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2예요. 됐니? 따로따로. 그 다음 중간에 뭐하래요? 빼래요. 요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네모칸, 내가 쳐놓은 이 네모칸은 2F'2예요. 됐어요? 뭐야, 실컷 적분해가 fx 구해놓으니까 f' 구하래. 자, 이거 미분하면 얘 나오죠? 아니, 내가 문제를 일단 봐, 우리는 연습하니까 내가 한번 적어본 것 뿐입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다시 이거 적 미분해버리면 여기 뭐 집어넣으래요? 2 집어넣으래. 그러면 f'2는 얼마 돼요? 7 됩니까? 따라서 2f'2는 얼마 돼야 돼요? 14가 되겠죠. 됩니까? 자, 이건 좀 이따 해보고 얘부터 정리합시다. HH 비교합시다. 2입니까? 그럼 얘는 2F'X죠. 이번에는 X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비교하면 마이너스 F'X예요. 맞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이제 플러스 되겠죠.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3F'X야. 근데 이게 지금 얼마 나왔다? 10X-3이니까 F'X는 얼마 된다? 4X-1이 된다. 따라서 fx는 얼마 된다? 적분해야 되겠죠? 네, 뭐 인테그랄 날려도 되죠? 적분합시다. 요거 적분하면 x제곱으로 바뀌는데 2 깔고 x제곱 줘야 돼. 그리고 4.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아니, 1이라는 c죠? 됐어요? 자, 얘는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대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2 나오려면 요거 풀면 얼마? 2. 요거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c 1 돼야 됩니까? 지금 단순 계산은 그냥 빨리 가도 되잖아. 그래서 C가 1인 거 알아냈고 FX는 얼마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 나온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 13번 극값의 부정적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봐봐. 극대값, 극소값 자체가 어차피 무슨 말이에요? 미분의 능값이 0대 능값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지금 fx가 뭔지 몰라도요 f'x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나는 극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극값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나오고요, 이거 0대기 하는 x의 값이 1이랑 마이너스 3이에요. 맞니? 자, f'이 2차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그럼 이 그래프는 뿔마뿔이 되겠죠. 이게 F'의 그래프니까.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는요 뿔마뿔입니다. 당연히 이 지점이 마이너스 3이고 요 지점이 얼마예요? 1이겠죠. 맞지? 그러면 극대값이 구라는 말은, 야, 이 말로 알 수 있는 거, 극대값이 구라는 말은 F3이 얼마다? 9입니다 이 말이에요. FX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F-3. F-3이 뭐다? 9입니다 이 말이라고. 그럼 자, 내가 fx를 알기 때문에 이거 적분했는 부정적분 정리합시다.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 x3제곱이가? 여러분 따로 옵니까? 천천히 보세요. 요거 적분하면 x제곱입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x가? 그 다음 플러스 c죠?
이게 지금 뭐다? fx예요.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30은 9 나와야 된다며. 자, 여기 마이너스 30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9대나? 여기에 마이너스 30은 플러스 9대나? 앞으로 두 개 날라갔네요. 여기 마이너스 30은 플러스 9대나? 이미 9가 나왔지? 그럼 c가 뭐가 돼야 된다, 이거? 0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fx, c까지 다 구해버렸어, 이렇게 지금. 됐니? 이제 말해. 극소값 말해. 극소값은 x가 언제일 텐데? 1일 때니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f1 값 묻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라는 거죠.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입니까? 그럼 요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분의 얼마? 뭐 됩니까? 되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 조금 더 빠르게 갑니다, 일단. 자, 여기 별표 칩시다. 이제 내가 편미분도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놓읍시다. 편미분. 편미분. 자, 함수 정의를 이용한 부정적분인데요. 자, 요게 지금 쌤이 요 PPT를 돌리진 않겠지만, 우리 앞에서 편미분 파트가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편미분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놓자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어딘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는데요. 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나와라. 어디니? 66쪽. 66쪽에 필수해지 4번. 맞죠? 맞지? 자, 그건데, 쌤 지금 따로 안 띄워놨어요. 근데 그것도 편미분으로 풀 수 있다 했거든요. 자, 실제로 그거 내가 편미분으로 안 풀고 그냥 일반 미분으로 풀었어요. 그냥 일반 정리로 풀었습니다. 도합수 정의 이용해서. 미분계수 이용해서. 맞지? 근데 얘도 미분계수 이용해서 풀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얘는 원래는 그거 안 보여주고 그냥 갈라 했는데. 자, 문제에서 f'0, 1이죠. 맞지? 일단 내가 요거 정리합니다.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x, y 전부 다 0 때려 넣어버렸어요. 그럼 0 집어넣으면요,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읍시다. 맞지? 그럼 10 풀면 얼마 돼요?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빼기 2입니까? 맞죠? 그럼 요거 요거 날라가나? 그럼 마이너스 2양 하면, 아, 쌤 이걸 알 수 있는 거 f0이 얼마예요? 입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의 조건을 찾아야 되죠. f'0이가 내 지금 푸는 건 편미분 아니에요. 됐나? 자, 요거는 미분계수 이용해서 접근한다. 리미트 식을 몰라서요. 지금 우리가 식을 몰라서 이래 들어가는 거거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더하기 h 마이너스 f0이에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는? f0 얼마다? 지금 2니까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2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얼마로 나왔어? 1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걸 써먹겠다는 거야. 이걸 나중에 써먹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 생각을 놓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뭐 하자? f2 구하라 했지. 그럼 나는 f'x를 구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어차피 지금 f'부터 구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계수로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f'x는 자, 본다. 리미트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돼야 돼요. 맞니? 요거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fx 더하기 y를 이런 식으로 적는다며. 그럼 얘도 쪼개서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fx 더하기 fh 맞나? 그 다음 두 개 xh 그 다음 빼기 2까지 나오죠? 그리고 원래 했던 fx까지는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없어져요. 이해되나? 자, 정리 계속 할게요. 이렇게 푸니까, 자,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요거만 먼저 적을게요. 왜냐면 여기 있거든. h분의 fh-e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h 약분되니까 x입니까?
맞지? 그러면 얘 풀면 얘는 h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x로 나오죠. 얘는 아까 풀면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어요. 맞니? 이걸로 만들 수 있는 f'x는 얼마다? x 플러스 1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fx 나오죠? 자,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f0은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어요. 이거 써먹는다. 그러면 0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이놈도 얼마 돼야 돼, 지금? 2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2를 구하라했기 때문에 f2는 얼마 된다? 2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얼마 나온다? 6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해돼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는 편미분입니다. 편미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없어요. 자, 편미분을 봅니다. 자, 편미분 뭐 요 정도면 충분히 적습니다. 편미분은요, 편 하나만 문자로 취급하고 미분한다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일치합니다.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으세요. 그건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거 때문에 쓸 용어 바로 적을게요. f0은 2가 나온대요. 요건 알고 있다 이제. 자, 요건 구해놨어요. 두 번째 뭐 하자? y에 대해서 미분한다. 됐니? 자,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얘 미분합니다. 잘 보세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플러스 y예요. 이 안에 갈로 안에 y 있어 없어? 갈로 안에 y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속미분도 해야 돼요. f를 미분한 거잖아, 이거는.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y에 대한 식도 있으니까 다시 y 미분해봤자 1이죠? 내가 여기 적어주긴 할게, 속미분한 거. 자, 얘는 지금 뭔데? 내가 y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은 문자는 y만 취급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fx 자체는 상수예요, 상수. 얘는 숫자란 말이야. 그럼 숫자 미분하면 뭐 돼요? 0. 맞아요? 잘 봐. 그러면 이거 날려도 되죠? 자, 얘 미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y 됩니까? 그리고 또 속미분하면 얼마 돼요? 1 이렇게 되겠죠? 얘 됩니까?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x 나왔겠죠, x. 얘 미분하면 뭐예요? 됐나? 자, 이때 요거 한 다음에 내가 계속 정리할 거야. 여기 적자. 요거 한 다음에요. 이제 y에 0대 2. 그러니까 쌤 이거 x로 해도 돼요? x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y로 많이 남겨요. 왜냐하면 y를 미분해버리고 y에 0을 대입해버리면 남는 게 x에 대한 식으로 남거든. 우리는 x, fx는 묻잖아 보통. 맞죠? 그래서 y에 0 대입하면 얼마 돼요? 다 y에 0 대입해. f'x는 f'0 더하기 x죠. y에 0 넣으라 했어요. 맞지? 자, 근데 f'0이 얼마야? 문제 줍니다, 이거는. 1. 따라서 f'x는 x 더하기 2죠. 맞죠? 지금 아까 제가 미신이 돼가지고 구해놨거든요. 맞지? 이제는 뭐 한 거야? 적분하면 되죠. large fx는, 아니, 저, 적분하면 f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맞죠? 그리고 아까 구해놨던 0,2. 그래서 아, 이거 2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66쪽이랍니다. 자, 미안한데 시간 조금 더 끌었죠? 쉬는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두 번째 시간에 쉬는 시간 조금 더 내가 해줄 테니까. 자, 일단 돌아보지 말고 보세요. 자, 일단 66쪽. 쌤,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66쪽 문제부터 적고 정리할 겁니다. 근데 내 흰색이 어디 갔니? 자, 66쪽 문제 보세요. 66쪽에 필수의 4번이죠. 그때 당시에 내가 식정 정리할 때는 어떻게 풀었지? 다 풀어 정리해 줄 거야. 밑에처럼. 풀이처럼 맞지? 맞아요? 자, 편미분으로 갑니다.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f'0은 4라고 돼 있죠. 맞지? 자, 정리한다. 첫 번째 뭐 한다? 00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이죠. 첫 번째 내가 글은 안 적을게요. 자, 그러면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f0은 얼마예요? 0이에요. 맞니? 두 번째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편미분이니까요. 그럼 얘는 f'x 플러스 y죠.
이건 미분하면 날라가죠. 이건 미분하면 f 프라임 y죠. 맞지? 자, 여기에서 y에 0집은 없지. 그럼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입니까? 쌤 말 이해돼요? y에 0집은 하면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이죠. 근데 아까 f 프라임 0이 문제에서 얼마래? 4래. 따라서 f 프라임 x는 얼마 돼야 돼요? 4되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거? f 프라임 2 구하라나? 얘는 상수기 때문에 x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4밖에 안 나와요. 이 문제 답은 4예요. 그러니까 편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돼. 시간이 훨씬 빠르거든요.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복잡한 식 아니에요. 복잡한 식 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편미분으로 푸는 거 꼭 알고 계세요. 되겠죠?